뭘 해도 안 되네 이게. 소리가 나요? 아 아직 틀어보고 있어요. 이제 시작했고 다시. 네네. 소리. 아 안녕하세요. 소리가 나요? 감사합니다. 아 역시 핸드폰은 갤럭시에. 역시 갤럭시. 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아까 소리가 안 나가지고. 네, 벌써 껐다 켰는데 자주 껐다 켜서 죄송하고요. 아까 소리가 안 나서 껐다 켰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중입니다. 오늘 프리즘 타임 콘서트에 앞서서 리허설 현장을 인스타 라이브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밴드 분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손대면은 다 망가져 갖고 그냥 이대로 진행할게요. 흐름 끊기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오늘 기사에서도 봤는데 백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먼저 맞고요. 제가 맨 마지막에 맞고 여러분들 안전하게 네,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12,000명이 왔나? 눈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있어가지고. 네, 12,000분을 위해서 일단 1절만 아니야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머밀리언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12,000분 오늘 10만 명 될 때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10만 명이 되려면 24시간 틀고 제가 옷을 다 벗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네, 그럴 일은 없겠죠.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아머밀리언 들려드릴게요. 계속해서 다음 노래 들려드릴게요. 내 머리가 나빠서. 네. 이번 콘서트에는 총 43곡을 해요. 소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43곡 곱하기 한 0.185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0.185가 아니죠? 0.185 정도 하면은 딱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지금 몇 곡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말하고 나서 몇 곡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벌써 12,000명 왜 늘질 않아? 노래를 했는데
지금 친구한테 전화해서 지금 김혜준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고 지금 뭔가 진중한 발표를 하고 있다고. 그 공유하기 안 돼요? 저 인스타 잘 안 해서 공유 안 되나요 이런 거? 공유하기 좀 눌러주세요. 15,000명 돼야 노래 시작하고요. 오늘 인스타는 15,000명 돼야 이제 노래를 할 거고요. 이제 뒷자리 이제 2잖아요. 1.2잖아요. 근데 3으로 바뀔 동안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어쨌든 1시간 진행하는 건데 네, 물도 먹고 괜찮아요. 네, 댓글 중에서 영어도 많고 그리고 뭐 피어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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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40번 쓰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네. 네. 두바이. 팬 있는 줄 알았어요, 두바이. 두바이 거기 아니에요. 그 유명한 버즈비 아니지. 버즈비. 네, 김은총 님이 악기를 홍보해 주는 그런 대한민국 업체고요. 버즈 두바이. 네, 아무튼 네, 언제 미션 임파서블에서 나왔죠. 네, 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5월 1일에 비대면 콘서트를 해요. 비대면 콘서트를 하는데 5월 1일 한국 시간 7시에 비대면 콘서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로 많이 보러 와주시라고 대놓고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계시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게 그 포스터예요. 이제 멀리 보니까 조금 빨간 거밖에 안 보이는데 네. 뭐 인스타 하시니까 앞에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할 말이 없을 때는 노래가 최고죠. 그죠? 근데 콘서트 때 노래를 다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미시긴 코리아 원에서 가장 이 노래가 인기가 좋았었어요. 변심이라는 노래인데요. 변심이란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변심. 네. 이걸 뭐라고 하지? 이게 외국어는 뭐라고 이게 제목이 뭐라고 해야 되지? 변심. Heart change? Change my heart. 바뀌다 나의 심장이. 아, 너무 문법적인 시도죠. 뭘까요? 변심 뭐 있었나? 네. 어쨌든 변심이라는 노래고요. 또 콘서트에서도 불러드릴 거고 오늘은 그냥 전혀 불러드릴게요. 네, 변심이란 곡이에요.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나가지 말고 고정해주세요. 어차피 앞으로 40분간 계속 진행할 거고요.
변심이라는 곡이고, 이 노래는 이 노래를 가사를 썼을 때 좀 사랑에 대한 이제 권태기죠. 권태기에 느껴지는 그런 연인들의 마음, 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썼어요. 권태기라는 게 사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게 있어야 또 한층 또 아름답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콘서트는 아니지만 들려드릴게요. 변신. 이탈리아에서도 보고 계시네요. 지금 이탈리아는 몇 시쯤? 한 8시간, 7시간 차이 나는데. 네. 네. 러브 유, 러브 유, 러브 유. 에콰도르에서도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라이브 킨지도 한 30분, 20분 지났죠? 20분 됐어요. 이제 본론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프리즌 타임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라이브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티켓은 자세한 건 인스타 라이브가 끝나고 인스타에다 바로 올려드릴게요. 지금 스태프분들 보고 계시면 라이브에 네, 바로요. 그런데 나 뭐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프리즌타임 콘서트에서 또 재미난 게 있어요. 팬 여러분들 중에 프리즌타임에 초대된 팬 여러분들은 무작위로 그한명 뽑아서 그날 입었던 의상에 사인해서 그게 어디가 됐건 저기 뭐 이집트가 됐던 뭐가 됐던 다 직접 네 착불로 보내드릴게요. 아니 장난이고요.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티켓팅 하는 방법은 바로 알려드리고 또 재미난 거가 뭐가 있냐면은 사실 이 비대면 다음 비대면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도 이렇게 어색한데, 막상 비대면 된 얼마나 더 어색할지. 하지만 이게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해야죠. 그죠? 좀 저도 앉을게요, 이제. 이거 좀 좀만 낮춰주세요. 반바지를 잘안 입는데 요즘에 이 바지가 매우 마음에 들어서 2주째 입고 있어요. 안 맞고 그렇게 잘안 되지. 계속해서 이번 콘서트 때는 예전 콘서트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연주를 하는 곡들이 연주를 하는 곡들이 잠깐만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좀 많이 떨리니까 연주를 하는 곡들이 꽤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한 15곡 중에서 한 말해버렸네. 아이고. 아무튼 뭐 15곡 중에서 한 10곡 정도는 기타를 치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뭐 계속해서 뭐 그냥 이거는 연주만 좀 들려드려볼게요. 뭐 어떤 곡인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냥, 연주만 잠깐 맛보기로 들려드릴게요. 몇 번째, 몇 번입니까?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코드를 살짝 앞에라도. 저 약간 코드를 바꿨는데요. 치면서 공연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또 막상 이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제일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 같아요. 손도 바쁘고 머리도 바쁘고. 한번 이 곡은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냥 연주만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이 연주가 좋아요. 내 목소리보다도 뭐 연주가 좋은 곡인 것 같아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처음이라서 네, 막상 해야 될 게 꽤 많네요. 생각보다. 네, 댓글들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어라운드8200님도 있고요. 재민이 뭐 따봉따봉 엄지척 해주신 분도 있고요. 터키에 계신 팬 여러분도 계시네요. 아르헨티나 뭐 와 이거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네. 브라질에 키스를 보내려. 아, 네. 이분 굉장히 메시지가 강하네요. 당신은 내 불면증의 범인입니다. 어떻게 당신과 내가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제가요? 제가 불면증의 범인? 그거는 지금 이 글을 써주신 분이 우리나라 분이 아니셔서 당신이 낮밤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오, 맞네요. 홀라. 올라. 올라가 홀라죠? 올라. 올라랑 H가 홀라 맞죠? 네. 멕시코. 네. 이렇게 시차도 안 맞는데 많이들 아시는. 그리고 러시아 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러시아 일본 팬분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러시아 팬분들이 간혹 이렇게 많더라고요. 또 예전에도 이런 말 똑같이 쓰는데 러시아 팬들이 뭐 서운해요. 옛날부터 뭐 러시아 오래는데 안 해요. 근데 이번에 뭐 환경이 좀 좋아지면은 러시아도 꼭 한번. 사실 러시아를 모를 수가 없죠. 저는 블라디보스톡 그 엄청난 라이브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 일본 팬 여러분들 많은데 언급을 안 해주셨다고 또 이렇게 또 삐질 수 있으신가? 또 일본 팬 여러분들은 일본어로 한번 또 해드릴게요. 제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이게 제 2국어 일본어. 곤방와 미나상 김현중 데스. 하이 고치라 코소. 네. 뭐 일본어도 안 하다 버렸다니까 또 생소하게 또 한국 그 말투로 하네요. 옛날에는 일본에서 참 살 때만 해도 나름 또 일본어가 좀 자연스러웠어요. 뭐 엘리베이터 누가 탁 타면은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 도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도 오래돼서 그 정도로 뭐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일본에 계신 팬 여러분들 잘 계시죠? 네. 우리가 작년 2월에 또 만날 줄 알고 헤어졌는데 그게 벌써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꼭 그때 뭘 쓴 앨범으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맞아. 스키터 타이어도 김윤호 오다. 그 노래 진짜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진짜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는 콘서트 곡이 정해지면 그것만 주력하는 좀 가수라서. 스키트 타이어트 키모노도 어떤 노래였죠? 타이어트 키미노타 소라니 허밍으로 해드릴게요. 아, 이 노래 오랜만에 또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스타니까 불러볼 수 있죠. 한번 해볼게요. 그냥 벌스래요. 그 코러스 부분만 해볼게요. 즐기다 나나나나 나나나나. 이 노래를 누가 기억하고 있죠? 이거 원래 한국어 가사도 있는 거 모르셨죠? 제가 가사를 한국어로 썼으니까 당연히 있을 텐데 한 이번 프리타임 콘서트 한 중간 정도는 이거 한국어 버전도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불러드리고 싶네요. 그죠? 맞아. 그리고 맞다. 뭐 또 말씀드릴 게 이번에 뮤직 인 코리아 2 잘 보고 계시죠? 그 뮤직 인 코리아 2 첫 키스키스랑 이제 재발이 나갔는데 네 어땠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팬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 재발도 여러분들 프린타임에 또 불러드릴 거예요. 요번에는 못하겠지만 너무 곡이 많아졌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곡이 한 50곡도 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프리즌타임 7개 공연에 각자 다른 색깔의 느낌으로 7공연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댓글을 보니까 제발인데 난 오직 너라고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중에 공연할 때는 다음 곡은 난 오직 너라고 하면은 제발인 줄 알고 있어요. 뭐죠? 아, 은총씨가 한번 크로스만 그냥 카포가 있었죠? 그냥 할게요. 난 오직 너라고 영원히 너라고 시간이 훌쩍 지난 것 같아요. 사실 한 시간이라고 예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프리즌타임 공연을 하면서 많은 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인스타 라이브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 인스타 라이브가 이렇게 하는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 보면은 축소된 짤만 봐갖고 네. 어쨌든 많은 팬 여러분들이 프리즘타임 공연에서 저와 함께 프리즘타임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전에 단기간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한 4시간치 한 것 같아서 제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 배효83이라는 사람이네요. 배효83. 현중아 뭐라고? 너무 잘생겨서 못 들었어. 듣기 좋은 말이에요. 배효83. 83년생인 것 같은데. 네. 배효. 페루 인사말 해드리시면 페루 말을 모르겠네요. 올라. 올라. 페루도 올라죠. 올라. 네. Good playing guitar. 좀 기타를 친 적이 없는데 굿 플레잉 기타래요. 네, 준영 씨랑 은총 씨한테 굿 플레잉 기타라고 했던 것 같아요. 파로가이, 파로가이 좋죠. 네? 영어권도 있으니까. 아, 영어권, 영어는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아. Hi, hello, good morning, have a good day, have a nice day, have a 뭐 have a 나니노 니나노 네, 아, I love you. 제일 간단하네. I love you. I love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아, 이거 영어권에 계신 분이 큐큐큐큐 이렇게 보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저는 작년에 알았어요. 여러분이 you guys인지 작년에 알았어요. 가이는 남자를 뜻하는 건 줄 알았더니 또 여러분들을 you guys라고 해갖고 또 뒤에 s가 복수가 붙어가지고 또 제가 알지 모르는 세계로 또 가더라고요. 또 영어라는 게 참 문법적으로 참 힘든 거지만 제일 보편화 되어 있잖아요. 일단 저도 인스타 라이브를 몇 가지만 하고
지금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뜬금없이 마음을 짓는 것 같은데 또 너무 뜬금없는 인사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영어 노래 좀 해드릴게요. 뭐 너무 갑자기 끝나? 아무튼 콘서트 때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줄기 같은 희망과 사랑, 그리고 우리가 서로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하루 한 달을 또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모든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뭐 사랑과 뭐 은총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었으면 그런 거 네. 은총이 형을 보내드릴게요. 알죠? 알죠? Out of darkness, call me up, believe me. You have my eye, through my pain, through it all. I love you. 사랑해요. 아시더라. 모하니와. 띠안. Gracias. 주때무. 사랑해. 언제, 언제 하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언제 딱 하는지. 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장사치 같은 느낌. 이 끝이 없네. 공연 관계자분들의 피드백이 끝이 없네요. 네, 5월 1일 7시에 하니까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월 1일 7시에 봐요. 이제 진짜 아니에요. 사랑해.